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드립니다.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요 노년역으로 나와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중소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GW캐드코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 GW캐드코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직자 한 분을 모시고 우리 기업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GW캐드코리아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드 엔지니어 정이랑 사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해서는 좀 그렇지만 얼마 안 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차세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1년 반이요? 네. 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기업 탐방하는 거?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애사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네. 장점 3개. 장점이요? 아, 예, 됐어. 자, GW는 뭐의 약자인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중소기업 제가 생각했던 건 완전 달라요. 오, 디자인 소화기도 근데 진짜 그냥 일반 소화기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소품 같아요. 다 출근할 때 좀 기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 잠바 딱 입고 잠바? 예, 내리셨습니다. 올 때부터 약간 컨테이너 같은 곳에 출근을 해서 컨테이너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회사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화사해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출근하실 때? 출근할 때요? 네. 퇴근하고 싶어요. 아, 여기는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2층이고 총 5개 팀이 있는데 이제 각 분야별의 영업팀이랑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캐드 엔지니어 기술팀, 마케팅팀, 그리고 미래전략실 이렇게 총 5팀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들어가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GW 캐드인데 제조도 해요? 네, 저희 제조도 합니다. 순시 잘 모르죠? 네. 그럼 제가 제조기술팀 한 분에게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조기술팀은 어떤 걸 제조하는 기술팀인가요? 뭔가를 제조한다기보다는 기계 관련 CAD, 3D CAD도 지원해드리고 컴퓨터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가공하는 건 아니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새로 입문하시거나 기존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적응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리고요.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조기술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계 설계 전공이고요. 사실은 대학원을 다니다가 아직 수료는 못했는데 다른 팀원들도 다 기계 전공이 많나요? 네, 기계 전공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하면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배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대기업이 당연히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배들 보면 딱 그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 제 뒤에 앉아 계시는 대리님들이랑 네. 팀장님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면 네. 아, 확실히 진짜 많이 아시고 전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리님의 장점 하나만 사수시죠? 네. 장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경상도에서 왔는데 네. 경상도 남자는 되게 가부장적이고 네. 날카롭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서울 남자라서 나긋나긋하시고 좋습니다. 서울 남자여서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굳이 서울 남자여서 친구들이 볼 때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해요. 중소기업 하면은 사수가 나를 잘 케어 안 해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까지 케어를 받고 있어요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사회에 나오면 알려준다거나 교육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캠이라는 컴퓨터 가공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서 저 딱히 중소기업이라고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차인 것 같아요. 사람 차이다. 네. 근데 서울 남자를 만났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조직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나 봐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계신 사원님도 그렇고 다음 인터뷰 하실 분은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라서 더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 AEC 네. 영업팀인데 이쪽 네. 뭐 하는 팀이에요? 아까가 이제 기계 제조 영업팀이라면 네네. 여기는 건축, 건설, 토목 분야 영업팀입니다. 오, 전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EC? 어떤 팀인가요? 저희 건설 건축 국내 영업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CAD 프로그램에 아까 저기서 제조 분야 만났거든요. 아, 이쪽은 건축, 건설 분야. 빈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아, 좀 오실 것 같은데 네. 함께 하고 싶은 팀원, 어떤 팀원입니까? 위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슈 캐치 능력 두 가지만 있다면 저희 팀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이슈 캐치 능력이 어떤 거예요? CAD 시장 이슈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가장 크게 따냈던 거래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 금액을 이제 수집하려면 어느 정도 공을 좀 들이세요, 영업팀으로서?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는 거는 그 과정이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슈 캐치를 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했었고요. GW 캐드를 도입을 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런 효과를 이제 누가 누리고 있는지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걸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제안을 드렸고, 고객사는 실제로 지금 GW 캐드를 전사 도입을 해서 매년 비용 절감을 받고 계시고요. 팀장님이 생각할 때 팀장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 규모가 지금의 한 절반보다는 조금 높았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찾기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성장 계속할 거고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성장을 해서 좀 더 좋은 커리어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시면서 가장 큰 장단점을 좀 소개해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캐드 시장은 저는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한다면 정말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영업인으로서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이제 많은 고객사가 있는 만큼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슈 캐치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어디인가요? 여기 3층에는 저희 회사에 이제 경영을 지원해주시는 경영지원팀, 공공쪽 영업 도와주시는 공공사업부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본부팀, 이렇게 총 3가지 팀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복지가 냉장고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와인이 있어요. 와인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 복지라서 다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에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갖고 가도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만. 아, 회사에서만. 저희가 근무 시간에는 안 되는데. 그럼 언제 먹어요? 와인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직급이나 팀 상관없이 4명 모이면은 4명당 한 병씩 자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기준이 있군요. 4명당 한 병씩. 너무 많이 마실까 봐 일단.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같이 복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GW캐드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복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출근이 자율 출퇴근제라고 해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면은 근무 시간만 채우면은 바로 퇴근을 해도 돼서 이제 또 유동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가가 아무 따 연차라고. 아무 따? 붙지도 따지도 않는 연차. 아무것도 붙지도 따지도 않는 연차. 연차를 이제 개인 사유 없이 결제를 올려서 승인이 나면은 그냥 바로 쉬어도 되고, 반차 그리고 반반차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반차는 뭐예요? 2시간인가요? 네, 2시간. 그래서 뭐 늦잠 조금 자게 되면은 오전에 2시간 하시고 점심시간 지나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퇴근하고 급하게 용무를 보셔야 되는 분은 퇴근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전날 늦게까지 야근했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군요. 일단 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가 무조건 칼출 칼퇴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하고 대학원 공부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 없이 워라벨은 지켜지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1년 반 근무하시면서 내가 한 3시간 이상 야근을 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번 있기는 한데. 한 번 있으세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GW 캐드 코리아에 너무 오고 싶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채용 관련돼서 여쭤보려면 좀 인사팀을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좀 인사팀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인사팀에서 하지 않고 기준화된 스펙보다는 개인 역량이나 경험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먼저 선별을 하고 최종 결정권자로 본부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게 돼요. 본부장님이 이제 인사의 거의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본부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GW 캐드 코리아에서 AC 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GW 캐드 코리아에 너무 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 네. 채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정량적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대하는 스펙이나 경험, 자격증도 이리 좀 있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캐드라는 직군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업이나 뭐 다른 부분들에서는 전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지는 않고요. 단지 기술 지원팀에서 이제 고객분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캐드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해봤는지 정도. 자, 이게 뭐 통계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영업 직군도 사실 기술 영업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공계열 친구들과 문과생 친구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수 있을까요? 영업은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저희 팀만 봐도 문과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팀 이동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업하던 친구들이 엔지니어 팀에 와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지원하던 친구가 오기도 했고, 꼭 전공자가 아니고 그 계열의 졸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들이 들어오면 네. 나름의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체계가 좀 있나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멘토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1대1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원할 때 이제 네. 서류에서부터 걱정이거든요. 네. 서류는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캐드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경험들을 좀 작성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캐드에 대한 관심, 저는 이름만 알았어요. 캐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저같이 문과생들 그럼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 오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우선 찾아보셨겠죠? 인터넷 서치라도 하셨겠죠? 그런 내용들, 아 GW 캐드가 뭐 이렇더라,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하더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아 그래도 이 지원자가 우리 캐드에 관심이 있구나. 아 그렇죠. 우문현답이었네요. 질문이 마지막으로 우리 GW 캐드 코리아를 자랑한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워라벨이라고 들었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 두 가지를 다 챙겨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근 전무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GW 캐드 코리아에서 캐드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이장근 전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GW 캐드 코리아의 주력 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위한 뭐 2D, 3D 캐드가 베이스가 되고요. 그 위에 캐드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응용 솔루션이라든지 뭐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는 뭐 3D 프린팅 서비스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계속 좀 파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전무님도 이렇게 다른 커리어를 갖고 그럼 다른 직장에서 네.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어떤 점이 GW 캐드 코리아 문화 자체가 좋은 네.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는 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 되셨잖아요. 네. 예,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예정이십니까? 저도 원래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에요. 네네.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소기업 요즘에 뭐 너무 리얼하네. 좋다는 뜻에 네. 뭐 조소기업이라고 많이 네네네. 얘기도 하지만 사실 고민이 되죠. 네.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에서 네. 이쪽으로 가서 챌린지를 해볼 것인가? 네. 라는 데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컨텐츠 중에 약간 좀 래퍼 닮으신 분이 이제 막 중소기업 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정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대기업은 뭔가 틀이 있어요. 안정적이죠. 그 대신 단점은 딱 그 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중소기업은 틀이 살짝 없죠. 없죠. 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약도 없어요. 본인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에 와서 본인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죠.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물론 많이 이제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왔죠. 그리고 와서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죠.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모험을 한 만큼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은 분명히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온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온 이후로 한 5년 만에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한 3배 정도는 성장을 한 것 같아요. 한 프로덕의 영업대표로 이쪽으로 왔지만 지금은 이제 8개의 팀을 총괄하는 이제 매니저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기업에
계속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로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네네.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잘 고르셔야겠지만 뭐 저희 회사 아니더라도 좋은 알짜 기업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캐드 시장이 그 이전에도 항상 꾸준히 성장을 하던 시장이에요. 캐드 시장은 뭐 그래픽 쪽으로 생각하면 요즘에 뭐 인기가 되는 부분이 뭐 메타버스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가상의 세계에 나의 아바타를 두고 제2의 세계를 살아간다 이런 것처럼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현실에서 모든 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라 PC상 가상의 세계에서 이거를 뜯어보고 조립해보고 부숴보고 찔러보고 모든 걸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 쪽도 점점 가고 있어요. 뭐 VR, AR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부분이 더 접목이 되기 때문에 2D 캐드, 3D 캐드는 이제 베이스인 거고요. 그 위로 더 좋은 솔루션들이 앞으로 이제 더 접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준비생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전부터 시장에 뭐 평균적인 성장률이 있겠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50% 이상 성장을 했었어요. 50%요? 네, 매년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야, 이거 진짜 스타트업들이나 이뤄낼 수 있는 네. 전문이 오셔서 그런 거죠? 네. 역시 센스가 단단해지죠.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조금 사실 주춤하긴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네. 한 30% 이상의 성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라든지 뭐 새로운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새로운 인재를 저희도 또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좀 뜬금없는데 네. 우리 캐드로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아.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가겠습니다. 네. 캐! 캐드. 캐드가 궁금하면 드! 들어와. 오! 우리도 유튜브 채널 있다. 괜찮은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너무나 유쾌하고 정말 네. 전무님인데 저 형 네. 같아요. 네. 너무나 분위기 좋고 너무나 제가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DW 캐드 코리아 기업 탐방을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50%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50%씩 성장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워라벨도 잘 지켜지고 있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곳에 함께 하고 싶고 더불어 나의 삶도 함께 지켜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GW 캐드 코리아에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이곳저곳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렇게 아주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업 탐방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